싸워라, 이겨라, 그리고 증명하라. 타이틀 매치 트윌 서프라이즈 타임.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달려온 선수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과 환희가 이 씨름판 위에서 마지막 대결로 종지부를 찍을 텐데요. 현 천하제일장사 야구팀. 뭐야? 경기 시작됩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배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갑니다. 우리 야구팀이 가장 막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즌 3, 시즌 4 롱런하면서 우승하지 않을까. 체력적이나 뭐 기술면이나 준비가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야구부가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선수가 나오더라도 에이스가 아닌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승리한 팀이 천하제일장사 타이틀과 함께 1,000만 원의 상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응원단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야구팀을 응원하는 관중도 많이 오셨어요. 특히 홍성은 선수는 온 가족이 지금 총출동을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야구부가 우승을 할 거기 때문에 놀러 왔다 생각하고 즐기면서 보겠습니다. 아빠와 야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양준혁 선수의 부인께서도 또 오셨는데, 예. 짧게 응원 준비했습니다. 모래판에 뒤집자! 야구! 야구! 파이팅! 천하제일장사의 품격을 보여주겠다! 야구팀! 양준혁, 홍성은, 최준석! 어머야! 어차피 우승은 야구! 시즌1을 제패했던 저분들이 돌아왔습니다. 시즌1 끝나고 정말 매일같이 씨름장 가서 씨름도 하고 경기대학교 씨름부 전주련까지 따라갔다 왔고요. 거의 한 3, 4달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야구팀 최준석! 최준석 선수는 또 감량을 했어요. 150에서 5kg. 동아대의 씨름부에 가서 주 3회 정도 훈련을 하면서 체중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예. 시즌1에서 양준혁 선수는 사실상 최강자의 모습이었죠. 최강자의 모습이었죠. 야구팀을 이끌었고요. 예, 예, 예. 양준혁! 즐거운 상상, 채널 S.